기억이 안 나와. 그럴게요. 아, 뭐 옳지, 옳지 털이 없잖아. 그럼 뭐 뭘로 잡아야 되지? 이걸로 잡아야 되겠네? 이걸로 잡아야 되지? 써 없죠. 자주 해서 갈게요. 그냥 살인상생한 자주야. 응? 살인상생. 그렇지. 표관이 있으니까. 현이 가. 이. 초토. 가 평방격? 으로 봐서 살인상생? 뭐 가 편강격 잡아도 되고. 네. 어쨌든 사실 가 편인격 편인격 잡아도 돼. 왜 울지 털이 있으니까. 아, 미, 아 그렇구나. 미토의 정화도 통과했고 골목도 통과를 했구나. 그러면 가 편인격으로 보면 낫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주는 격이 안 나오는 안 나오지만 그냥 살인상생 사주인데 살인상생할 때 식상이 없으면 네. 일간이 강하냐, 그쵸. 일간이 강하냐, 인성이 강하냐를 봐야 되거든. 일간은 강하고 인성은 약한 거 아니야? 일간도 무슨 강한 편은 아니야. 아 그래요? 아 화에 통근 안 했어? 왜냐면 기토가 축토 두 군데 통근하고 미토 하나 통근하고 이걸 어떻게 가? 이 사오미울이 돼 일간 강한 거야. 아, 사오미. 응? 네네. 알겠습니다. 사와 월지가 축토. 인성은 더 약하잖아요. 뭐 인성이, 인성이나 일간이나 2월에 나는 딱 아니 같이 인성이나 일간이나 12운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네. 예? 아 그렇지. 12운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네. 맞아. 뭐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예, 어찌됐든 살인상생에서 인성하고 일간의 관계에서 둘 다 강할 때가 문제지, 둘 다 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 네.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하다, 강도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밖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응? 약한, 저, 강하지만 않으면. 이건 둘 다 강한 게 아닌데, 인성도. 인성도 강하지도 않고, 일간도 강하지 않은데. 20, 30대는 식상이 딱 들어와요. 정신으로. 근데 지금 대운이. 이것도 괜찮네. 예. 근데 지금 대운이 변격 와요. 정제격으로. 이때 왔네. 예. 이때 제격으로 변격 오네. 예, 변격. 이제 막 왔어요, 지금. 막 변격돼서 나 찾아왔어요, 지금. 정제격으로 변격돼서. 정의방법이 딱 좋은데. 이때는 안 좋은데. 그쵸. 정화하고 통관만 나와요. 이 임수는 이 정화하고 합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네. 기토가 막아주지는 못한다고. 이때는 기토가. 그쵸. 개수가. 뭐, 개수가 이제 합을 방해하는데. 근데 뭐 합을 하면 안 할 떠나서 격이 묶여 버렸잖아. 지금 그쵸? 격이 임수가 격인데 이제 뱅겨 와서. 그쵸? 어? 네. 그러면 이 지금 얘가 실제 대운수는 4대운으로 봐야 돼, 추글이라. 네. 이제 대운 바뀌었다니까, 얘는. 네네. 이제? 이 4대운으로 봐야 된다고. 네. 생일 좀 늦잖아, 지금 추글인데. 네. 추글 다음에 이늘인데, 예? 네? 그럼 이제 대운 바뀐 지 몇 달 안 됐다니까. 아, 그렇구나. 응? 아니, 그래, 좀 됐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대운이 뭐예요? 대운은 자기 음력 생일 기점으로 바뀌는 거잖아. 네네. 그리고 음력 생일이 작년 어? 추월 작년 추월이니까 네. 이날 오늘 입한가 그럴 거야 아마. 네. 입하니까 지금 4월 달인데. 응? 3개월. 임묘진 3개월 됐는데 뭐 지금 네. 대운 바뀐 3개월부터 됐어? 그러니까 지금 온 거야. 내가 이 여자 결혼한 줄 알았는데 결혼 안 했대. 내가 그래가지고 결혼했으면 식상이 들어왔을 때 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안 했대요. 나는 결혼한 거는 잘 못 맞추겠더라고. 얼굴 보니까 모르겠어.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와서 갈 때 내가 얼굴 좀 벗고 가라고 했어. 얼굴 보여주고 가야지. 마스크 쓰고 마스크 이렇게 내밀다 간다고 내가. 일부 하면 안 돼 지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안 돼. 선생님 혹시 저기 20, 30대에서 금이 그 격이 아 이게 변기 왔어요. 그쵸. 여기 변기 왔어요. 그쵸. 식신격 한 것 같아요. 맞아. 여기 변기 왔습니다. 그쵸. 여기는 경금대 상감격, 여기도 식신격. 네. 상감격도 성격, 식신격도 성격. 상감격은 상감 배인하는데 평가 있는 거고, 요 식신격, 식신격도는 기시시설이에요. 기시시설. 정화가 신금 날리고, 살인상생 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변격 안 와. 이제 여기 벽이 왔네. 여기. 근데 이때 결혼 살던 했을 텐데 그게 안 못했네.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사주는 편관이라는 관이 있잖아. 관이 많아. 그리고 나한테 남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항상 남자 있었을 텐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본인이 마땅하냐만 체크해서 결혼하면 되지. 근데 이제 44이잖아요 나이가. 근데 이 여자가 얼굴 벗어보니까 얼굴 좀 동화 아니야. 좀 이뻐 약간. 한 나는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갈 때 아 중후반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중반 아니 후반 말고 중반으로 보인다고 자기. 그러니까 자기 한 10살 어려 보인다고 나한테 그랬다. 거쪽으로 더 어려 보이죠, 정말. 아니,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이게. 괜찮아, 얼굴은. 뭐 하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아니, 정확히 얘기 안 했어. 뭐, 일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 막, 나한테 왔으니까, 그 시간에 왔으니까, 어느 정도 회사 다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을 뭐 하는 거겠지, 뭐. 그리고, 사진 막, 이때 좀 벌었어. 이때 좀 벌었어. 벌었어요? 벌었는데, 이제 요, 재끼고 오니까 이제 좀 더 하면 어떻게 하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온 거야, 지금. 그래요? 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네. 재끼고 오면은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확 생기거든, 이게. 그치, 관심사가. 이게 막 망하든 흥하든 간에, 하여튼 마음적으로는 그냥 막, 이게, 재물을 쳐다보는 관심사가 막 늘어나고 깊어지고 막. 막 이게 돈을 이제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뭐 이제 예? 그런 생각들이 막 꽉 차게 되거든요. 응?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응? 지금 여기서 했대. 여기 했대. 제격에 이런 구조는 해도 돼. 이런 구조. 이 제격에 이게 비견이 있어가지고 재생 날릴 것 같지만 을목이 기토 잡아준다고. 네. 응? 네. 그 재격에 편관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그래서 재격에 편관 쓸 때는 잘 봐야 되는데 재격에 편관 잘못 쓰면 재생살이거든요. 그렇죠. 응? 재생살인데 비겁이 있을 때는 쓸 수 있어. 사주에 비겁이 있어야 돼. 그거는 내가 맡겨봤네. 사주에 비겁이 있을 때는 얘는 재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해준. 뭐가 생겼어? 자기 생한 게 이게 자기 엄마잖아. 네. 제가 엄마잖아요. 네. 자기 나를 생해준 엄마를 보호하는 역할을 먼저 해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이걸 날려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변경 와도 변경 와도 이 을목은 그대로 용신이 될 수 있고 정화도 그대로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강해졌잖아. 지금 사오미로 갔거든요. 재끼는 응? 네. 일간이 강해지는 이런 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핸디캡은 이모 대우는 내가 임수가 격으로 나타났는데 묶여버렸다. 묶여버린 거 무슨?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그동안에 여기서 불어난 거? 불어난 거? 내가 맞게 조언을 해줬어요. 깨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정적인 투자도 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대운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막 시작됐는데 10년 너 10년 동안 하지 마라. 최소한 5년이지. 최소한 5년. 최소한 5년. 임수대원 때는 임수 5년. 그래가지고 공부해도 좋다. 긴 공부해도 좋다. 너 다음 때는 금년은 거다 그랬는데. 금년은 개명년이라 합이 풀렸거든. 네. 아 네. 정임 합이 풀렸다고 개명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금년은 넘어갈 거고. 개념부터 감목 같지. 한번 풀어주면 돼. 정화 때 풀려, 임수 때 풀려, 개수 때 풀리지. 네. 목토 때 풀리지. 그 다음에 신금, 응? 병화 때 풀린단 말이야. 그럼 갑진 을사 병원년에 조금 풀리겠고 병정 뭐 이거 좀 풀리게 풀리겠고 그러면 한 임수되면 지나가겠네. 그러면 세운을 봐서 자세히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세운을 봐서 풀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꼬포가 심하다고. 풀려서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또 나빠뿌리니까요. 이게. 그래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쭉 괜찮게 가줘야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올 수 있죠. 나는 자꾸 또 여자들 오면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결혼 안 한 여자는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하지. 내가 아니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자기가 골라서 가면 될 것 같다고. 옆에 남자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정관이. 그치. 그러니까 남자는 내 느낌에 그냥 항상 있었을 것 같아. 그냥 얼굴이 되잖아 여자가. 좀 어려 보이고. 그치.